두 가지 비행과 관련된 소식을 톱뉴스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비행과 관련 소식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쳐진다는 소식이고, 두 번째는 짐의 신공항 카드가 벌어졌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비행과 관련된 소식을 준비하면서 제목을 정치가 경제를 덮었을 때라고 뽑아봤습니다. 많은 조간신문들의 지적이기도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비행과 관련된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품게 됐다. 그런데 정부도 고육주책이다 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대한항공의 경영과 관련돼서 특히 한진 일가에 사회적 무리가 참 많았습니다. 이런 한진 일가에게 대한항공에 이어서 아시아나까지 주는 게 말이 되느냐 라는 논란도 현재 일고 있는데, 경제적 측면, 산업적 측면에서 봤을 때 대한항공이 아니면 인수할 사람이 적절치 않다라는 정부의 고민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어제 정부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합쳐야 된다라는 방법을 공식화했습니다. 정부가 문제는 한진칼에 산업은행 자금 8천억 원을 투입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부를 들여다보면 한진칼이, 한진 일가가 이 경영권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정부의 공적 자금 8천억 원이 혹여 누구의 편을 드는 건 아니냐라는 우려와 논란도 현재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어쨌든 대한항공도 2조 5천억 원 유상증자를 하게 됐고, 합병된 자산 40조 원, 엄청난 공룡기업이 탄생하게 되고, 세계 7위의 국적항공사가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마냥 대한민국이 이제 세계 7위의 국적항공사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박수칠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과연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 항공산업이 이렇게 거대한 공룡으로 가도 되느냐라는 문제부터, 대한항공을 믿고서 우리가 몰아줘도 되느냐, 독과점을 줘도 되느냐라는 문제부터 다양한 논점들이 존재합니다. 일단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결정했습니다. 많은 고민과 부담이 있었지만 수송으로 국가에 기여한다는 한진그룹의 창업 이념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저희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간 불미스러운 일들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저희 가족을 대표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자, 논란을 의식하는 듯 조원태 회장도 저희 가족의 불미스러운 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를 하면서 아시아나 합병 인수를 공식화했는데, 자, 오늘 정철진 평론가님, 이 문제에 원포인트 전문가로 오늘 나오셨잖아요. 일단 궁금한 게 부채도 상당할 것 같고, 무엇보다 두 항공을 합치면 국내에서 점유율이 62.5%다. 이 정도면 거의 독과점 아닙니까? 이래도 네, 됩니까? 그렇습니다. 아마 저비용 항공사까지 합치면은 63%를 차지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국내에서 63%를 한 항공사가 차지한다는 것은 분명히 반독점에 대한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종 판단이 이번 인수합병에는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과거에 근데 이런 사례에서 통과시켰던 사례가 몇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가장 최근에가 제주항공과 이스타 같은 것도 통과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거슬러 올라가면 빅딜, 현대차, 기아차였을 때 그거를 이제 통과해서 이제 합병이 되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당시에 공정위의 논리는 인수하게 되는 그 회사가 이미 이제 가치를 상실했다라는 차원에서 그걸 허락을 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아시아나가 가치를 상실했느냐라는 판단으로 공정위가 반독점을 통과시킨다면 실은 어떤 공격을 받게 되느냐? 그럼 채권단은 가치를 다 상실한 회사에게 거의 3조 5천억 이상을 그동안 쏟아부었느냐는 이제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아마도 세간에서는 당국이 결정했기 때문에 공정위가 통과시켜 줄 것이다 라고는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과연 이제 어떤 명분, 어떤 논리로 이번 합병을 승인할까가 관건일 것 같아요. 사느니 무려 8천억 원을 이번 인수합병을 위해서 투자를 해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진 일가가 그간 사회적 무리를 빚었고, 네, 한진 일가 내에서도 이 경영권 싸움이 지금 있는 네,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공적 자금 8천억 원이 이거 뭐 누구 편에 선 건 아니냐라는 오해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마 기자들도 그 질문이 가장 많이 쏟아졌던 예,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 방식이 약간 어렵지만 또 쉽습니다. 그러니까 두 회사의 유상증자가 있어요. 첫 번째가 한진칼의 유상증자가 있고 대한항공의 유상증자가 있습니다. 말이 어려운데 유상증자라는 게 돈이 필요해가지고 자본금을 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금을 늘리는 대신 이제 주식을 더 발행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채권단은 대한항공에다가 바로 한진 이 8천억을 투입한 게 아니라 한진칼에다가 먼저 3자배정 유상 방식으로 8천억을 넣습니다. 한진 쪽에다가? 예, 한진칼에다가요. 예. 한진칼은 지주회사죠. 그런 다음에 대한항공이
다음에 2조 5천억 또 유상증자를 하게 되는데 한진칼이 바로 이 채권단으로부터 받은 돈을 가지고 이제 대한항공의 유상증자에 또 들어가게 되는 약간의 쿠션을 돌리는 구조입니다. 근데 이게 왜 자꾸만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지느냐. 말씀하신 대로 현재 한진그룹 그 정점에 있는 한진칼은 조은태 회장과 뭐 반조은태 회장 연합이라고 하죠. 뭐 조연아 씨, KGCI의 이제 경영권 분쟁이 있습니다. 예. 근데 대한항공으로 채권단이 안 들어가고 한진칼로 들어감으로써 약 10%의 지분을 산업은행 채권단이 갖게 되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이 지분은 당연히 조은태 회장 편에 설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경영권 안정을 위해서 들어갔으니까. 그러면 조은태 회장은 어쨌든 이번을 통해서 확실한 경영권 안정을 차지하게 되니까 특혜 시비도 나오는 것이고 왜 굳이 한진칼에 들어갔느냐. 바로 대한항공에 들어가지라는 논란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채권단은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해요. 현재 한진칼이 지주회사잖아요. 그렇군요. 근데 만약에 대한항공의 주식수를 늘리게 되면 한진칼이 그 지분을 20% 이상을 확보해야 되는데 줄어들어서 지주회사의 요건을 상실하게 된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진칼에 들어갔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뭐 계속해서 특히 이제 KGCI를 비롯한 반조은태 회장 연합 측에서는 특혜 시비에 대한 논란들이 나오고 있죠. 더 단순화해보면 이재명 기자 더 단순화해보면 이런 논란도 제기되더라고요. 결국에는 이 정부의 밀어주기 우리에게 잘 보이면 독과점 시장을 허용해주는 대신 경영권도 보장해줄게 라는 식으로 자칫 비춰지진 않을까 하는 지적이 오늘 조간신문들에도 꽤 많던데요. 그런 우려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좋게 보면 조은태 회장에게 굉장히 우호적인 지분이 더 확보됐다고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대한항공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정부의 영향력 하에 입김 하에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특히나 이제 채권단에서는 앞으로 계속 경영 평가를 해서 조은태 회장도 계속 경영을 맡길지 안 맡길지 나중에 판단하겠다는 얘기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국적항공사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굉장히 몸집이 커진 상황에서 그 국적항공사 자체가 정부 영향력 하에 들어갔다 이런 문제가 앞으로 두고 논란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사실 우리 소비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저도 궁금하긴 합니다만 내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이거 어떻게 되는지 참 궁금합니다. 이거 소멸되는 건지 아니면은 뭐 한 절반만 인정받을 수 있는 건지 참 궁금해서 그래서 사실 오늘 정철진 네. 연구가에게 평론가에게 여쭤볼 텐데요. 네. 일단 저희가 준비한 화면 보면서 이야기 좀 이어가겠습니다. 평론가님, 네. 1. 항공권 가격이 네. 사실은 경쟁사가 많아야 다운되잖아요. 네. 근데 뭐 저비용 항공까지 다 합쳐진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나 이제 저기에 대해서 당국은 급격한 인상은 없다. 그 운임 결정에는 이제 상당 부분 어느 정도의 큰 틀, 가이드라인이 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과거 한 몇 년 전입니다. 울란바토르 노선 있지 않았었습니까? 예. 혼자 노선을 운행했을 때는 가격이 되게 비싸던데 아시아나 들어오면서 두 개 됐을 때 이제 가격이 확 떨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경쟁을 통한 운임 하락이라는 거, 경쟁이 없을 때는 실은 가격 주도권이 있다라는 것은 글쎄요. 앞으로 우리가 두고 봐야 할 그런 숙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네. 그런가 하면 자꾸 너무 제가 지엽적인 걸 궁금해서 네. 마일리지. 네. 실은 이제 어제 막 방송하고 브리핑할 때 우리가 막 제3자 유상배죠. 뭐 한진칼 이런 얘기 하는데 실은 뭐 국민들, 독자들의 대다수 질문은 마일리지가 거의 90%를 차지했습니다. 예. 통합을 합니다. 둘 다 살아있게 되는데 중요한 건 통합 비율인 것 같아요. 네. 현재 이제 마일리지를 통해서 비행기 티켓을 사기도 하지만 다수의 마일리지를 갖고 있는 국민들이 요즘은 이제 여행도 못 가고 하니까 신용카드 적립 포인트로 전환을 하면서 쓰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카드사별로 보면 최근에 아시아나가 굉장히 힘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일리지를 전환함에 있어서 대한항공 마일리지를 더 높게 쳐주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실은 아시아나와 대한항공 마일리지를 1:1 통합은 대한항공 마일리지를 갖고 있는 분들은 조금 화가 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정교하게 그 비율을 뭐 옛날에 뭐 삼성 무슨 제일 뭐지 합병 비율 만드듯이 그 비율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야, 이거 참 논쟁적인 걸로 보이는데 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 저비용 항공사들 있잖아요. 네. 특히 아시아나 갖고 있었던 저비용 항공사들이 많았었잖아요. 네. 이제 대한항공이 갖고 있는 뭐 진에어 네. 등의 저비용 항공사들 합쳐집니까? 그렇습니다. 에어부산, 뭐 에어서울, 진에어 다 통합이 된다라고 보시면 하나로? 되겠죠. 예, 다 거의 예. 하나로. 아마 저비용 항공사의 브랜드가 하나 또 나오게 되겠죠. 대한항공 아시아나처럼. 그렇게 되면서 거의 이제 63%의 시장을 완전히 이제 장악하게 되는 그런 항공사가 나옵니다. 아니 저희들 뭐 제주 갈 때나 부산 갈 때 사실은 이 저비용 항공사들끼리 가격 경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에어서울, 에어부산, 진에어, 뭐 이스탄공 이 중에 딱 봤다가
최저가 이걸로 딱 사긴 했는데 이 중에서 세 개가 지금 합쳐지면 이런 거 그렇죠. 못하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업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 정부가 한 4년 전, 5년 전 막 중국 관광객들, 유커들 들어오고 이럴 때는 이게 수요가 너무 많으니까 저비용 항공사를 막 다 허용해줬단 말이죠. 근데 이제 유커 끊기고 코로나19 오니까 실은 이게 애물단지로 전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산업 구조조정이 저비용 항공사는 필요했던 찰나에 엄밀히 말하면 이번 채권단도 채권단이 스스로 구조조정을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런 어떤 책무를 대한항공에게 떠넘겼다. 아마 그런 식으로 저비용 항공사에도 구조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예. 자, 아시아나와 대한항공의 인수합병과 관련해서 우리 정철진 평론가 모시고 원포인트 전문가로 궁금한 사항 짚어봤습니다. 다음번에 또 나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